48 가보겠습니다. How long does it take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얼마나 걸리냐 이런 뜻이거든. 자, 이걸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원래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에서 보면은 자, 이건 기억됩시다. It takes 30 났으니까 사람, 시간, to 부정사 2020 이러면은 자, 사람이 to 부정사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이런 뜻이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빵을 먹는데 3시간이 걸렸다 이런 말 이따 해볼게요. 그럼 누가 내가니까 아이가니까 이 구문을 쓴다고. 자, 자 걸렸다 과거니까 뭐야? take가 took. 사람 me 내가 시간 three hours. 저뭐 하는데? to eat 먹는데 뭘 먹어요? bread 빵을 먹는데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it take 사람 시간 to 부정사였으면은 뭐 이거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건 기억을 해두세요. 딱 구문으로. 그럼 우리가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 모른다 쳐봅시다.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면 어떻게 돼? 이게 모르는 정보인 거죠, 그쵸? 이게 모르는 정보인 거야. 의문문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게 동사죠. 비동사입니까? 일반 동사입니까? 일반 동사예요. 그러면 과거니까 앞에 뭘 붙여요? did를 붙이죠. 이거는 동사 원형인 take가 오겠죠. 그쵸?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영어로 뭐야? how long이에요. WH 어떻게 간다겠어? 문장의 맨 앞으로 간다겠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How long did it take 내가 to eat bread 빵을 먹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현재면 did 대신에 뭐였어요? does를 쓰면 되겠죠. 그쵸? it니까. 그래서 우리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How long does it take는 얼마나 걸리냐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걸리냐. 이건 지금이야 평소야? 평소죠. 현재형은 평소라고 했죠. From A to B는 무슨 뜻이냐면은 A에서 B까지예요. 봅시다.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걸립니까? By plane. 비행기로 from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얼마나 걸리냐? It takes an hour. 한 시간 걸립니다. 뭐 이런 뜻쓴 거죠. 그쵸? 그래서 how long does it take? 자,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By train. 기차로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It takes 2 hours. 2시간 걸립니다. By train. 기차로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How long does it take by car? 차로 얼마나 걸리네요. From your house에서 to the station까지. It takes 10 minutes. 10분 by car. 차로 우리 집에서 스테이션까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It takes 사람 시간. 사람이 필요 없, 이거 보세요. 자, 기차로 2시간 걸린대. 이땐 사람이 필요해, 안 필요해? 이 말이 필요 없지 않으니까 사람은 굳이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가지고 B번 보시면은 How long does it take to do something? 이거는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리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과거면은 뭐예요? does 대신에 did를 쓰면 걸렸냐? 얼마나 걸릴 거냐? 왜를 쓰면은 그래서 it take 시간 나온다는 거죠. to 부정사 나오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이 이 사이에 들어갑니다. 자, How long does it take to cross? 얼마나 오래 걸리니? to cross 하는데 건너는데 the Atlantic. 자, Atlantic은 대서양입니다. by ship 대서양 배 타고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바다 태평양이 영어로 뭐예요? 큰 바다 있죠. The Pacific, 그쵸? The Pacific. 자, 그 다음에 자, BA죠. 그 다음에 인도양 the 앞에 덜을 붙여요. The Indian 대서양 the Atlantic. 북극해는 the Arctic입니다. 이거는 북. 얼마나 오래 걸리니까 배 타고 자 by 다음에 교통수단이 옵니다. by car 그러면은 차 타고 by train 기차 타고 by ship 배 타고 by plane 비행기 타고 걸어 참고로 근데 걸어서는 영어로 뭐예요? by foot이 아니라 이건 on foot이라고 그래요. 걸어서는 on foot 이렇게 얘기합니다. I came by train 기차로 왔어요. 그래? 과거죠. How long did it take? 얼마나 걸렸니?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from here to the hotel? 여기에서 호텔까지 얼마나 걸릴 겁니까? 이건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자, it take 시간 to 하는데, learn 하는데, a language, 언어를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오래 걸리자는데, to cook 요리하는데, an omelette, 오믈렛으로 요리하는데 오래 안 걸린대요. It won't take,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래요. 뭐, to fix 하는데, 고치는데, the computer를 고치는데,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So, how long does it take you to do something 에서 사람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어요. 보면은,
가끔씩 있죠. It take 사람 시간 to 부정사. 그렇죠? 사람은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되는 겁니다. How long will it take me to learn to drive? 얼마나 오래 걸릴 거니? 누가? 내가 배우는데 운전하는 거. It takes 걸릴 거래요. Time이 20분 걸릴 거래요. 뭐 하는데? To get to work. 직장으로 가는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20분 걸리고요. It took 걸렸대요. 우리가 1시간 걸릴 때뭐 하는데? To do 한 the shopping. 쇼핑하는데 1시간 걸렸다. Did it take you? 걸렸냐? 네가 뭐 하는데? 오래 걸렸냐는 얘기야. To find a job. 직장을 구하는데 오래 걸렸니? 그다음에 자, 내가 오래 1시간 걸릴 거래. 뭐 저녁을 준비하는데 요리하는데 1시간 걸릴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It take 사람 시간 to 부정사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자, 연습 문제 보면은 첫 번째, look at the pictures. 그림을 보고 and write questions with how long 가지고 의문문을 써보래요. 자, 런던에서 암스테르담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How long does it take by plane? 자, 뭡니까? 비행기로 런던에서 암스테르담까지. 두 번째는 밀란에서 로마까지 차로 내요. 자, how long does it take by car죠? By car from Milan to Rome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거는 이거 뭡니까? By train이겠네. How long does it take by train from Paris to Geneva? 제네바는 영어로 Geneva라고 합니다. Geneva. 그다음에 네 번째. 자, 이거 뭐 버스죠? How long does it take by bus로 from 어디서부터? City Center에서 to the airport. From the city center에서 시내에서 to the airport. 공항까지 뭐 이렇게 되겠죠. 48.2번 보면요. How long does it take to do these things? 자, 이거 어떻게 한데 얼마나 걸리네요. 자, fly from your city to country. 자, fly 날아가는 거야. 네 동네에서 country to London. 자, 어디? 런던까지 날아가는데 it takes 2 hours. 2시간 to fly from Madrid에서 런던 가는데 2시간 걸린다. 네 동네가 마드리드라고 생각한 거겠지. 한국에서 런던 가는 데는 인천에서 런던까지 얼마나 한 10시간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건 it takes 10 hours to fly from 인천 to London 이렇게 되겠네요. Fly from your city에서 country to 뉴욕까지예요. 뭡니까? 니네 동네에서 뉴욕까지. 그럼 얼마나 걸려요? It takes, 이건 한 13시간 걸려요. 9시간, 그치? 13시간? It takes 13 hours from 인천 to 뉴욕 이렇게 되겠죠. 자, study to be a doctor, 의사가 되는 거야. In your country. 자, 박사학위 받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It takes, 걸립니다. 얼마나 걸려요? 대학 4년, 대학원 2년, 뭐 4년, 빠르면은 8년이네. 9년, 너무 9년 합시다. 9년. It takes 9 years. 9년이 걸립니다. 저 to be a doctor. 의사가 되는데, 박사가 되는데, in Korea, 한국에서.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연습은 나중에 해보시고요. 48.3번 보면은, write questions with how long did it take? 예요. 자, 얼마나 오래 걸렸냐? 이번엔 did it take니까 뭐야?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Jane은 found a job, 직장을 구했대요. 얼마나 오래 걸렸니니까 How long did it take her to find a job이에요. 자, 이거 원래 어떤 How long 의문문 어떤다고 해서 어순이 How long do na does na 아참 do na 아니죠? does na did na will 그다음에 it take 의문문이니까 지금 앞에 여기 왔으니까 뒤엔 동사 원형 오는 거죠, 그렇죠? 사람 to 부정사 이 어순인 거죠? 이게 어순이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스테이션까지 걸어갔대요. 얼마나 오래 걸리냐? How long? 과거니까 did it take 사람, user. 그다음에 to 부정사, to walk to 그쵸? 걸어가는데 to the 스테이션까지 뭐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죠? 무슨 얘기인지 어렵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나머지 해보시고요. 48.4번. Read the situations and write sentences with it took를 가지고 문장을 써보래요. I read a book last week. 지난주니까 과거니까 read예요. 책을 읽었대요. I started reading it on Monday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3 days later. 3일 후에 끝났대요. 며칠 걸린 거야? 3일 걸린 거죠. It take 사람 시간 to 부정사. 두 번째. We walked home last night. 어젯밤 늦게 걸어왔죠. We left at 10 o'clock. 10시에 출발했어요. 그리고 10시 20분 도착했어. 20분 걸렸네. 자, it take 과거니까 took 사람 us
위니까 시간 20분 20 minutes. 투부정사 to 어떻게 walk 걸어오는데 어디로 home으로 걸어오는데 되겠죠. 나머지 거 해보시면 됩니다. 숙제로 해갖고 오시고 수업 시간에 숙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메시지는 숙제 안 하면 죽습니다. 네, 영상 잘 시청하고 오시기 바랍니다.